네, 오늘도 멋진 강호의 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오늘의 승리팀이죠.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독님 이제 오늘로 5승을 거머쥐셨어요. 네. 네,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. 글쎄 오늘 사실은 이겼지만은 뭐 게임 내용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저조한 게 있었거든요. 하지만은 뭐 게임 내용이 안 좋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겨서 하여튼 좋고요. 하지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누조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다음 게임을 대비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지난 경기도 100점을 줄 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지난 경기에 비해서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나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오늘은 사실은 브라킹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지만은 세터하고 공격수 간의 콤비가 사실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엇박자가 많이 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감독님께서 선수들이 풀어진 모습을 보여줄까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도 승리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. 이제 선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조언을 해주신 게 있을까요? 뭐 사실은 뭐 맹지대가 뭐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진짜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열심히 하자고 주문을 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. 네,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